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네요. 벌써 집권 준비단을 가동하는 겁니다. 오늘 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가 이재명 운명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집권 준비단 가동, 법원을 헛수아비로 아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법원이 뭐 헛수아비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1심에서 뭐 얼마를 때리든 관계없이 2심하고 이런 대법원을 2027년 뒤로 미룰 테니까 뉴데일리가 정확하게 잡았네요. 집권 준비단.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집권 준비 조직의 일환으로 당대표 총괄특보단을 출범시켰다. 이렇게 이제 뭐 집권할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 대표가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집권 준비팀을 출범하고 집권 준비팀에는 총괄특보단장의 안규백 씨, 정무단장의 안호영 씨, 경제단장의 유동수 씨 등 친명계가 임명됐는데 예, 총괄특보단 이제 정권 만드는 그런 팀인 거죠. 앞서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집권 플랜 본부도 가동했는데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기구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김동하 위원과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에 의해 강의원 상임대표가 부의장을 맡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겠죠. 주목할 만한 사람은 원외 조직이자 원내 진출에 성공한 강위원, 이름이 강위원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정권 인수하는 겁니다. 어제 우연히 독일의 공영방송인 DW를 봤습니다. 예, DW에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그 과정을 공영방송이 아주 잘 만들었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그 초기에는 척근이었지만 중간에 이름들 숙청된 예, 그 비밀경찰국의 수장, 지금은 마이애미에서 청소를 하더구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 여성분인데 이제 그분이 헤이그에 있는 그런 국제사법재판소에 마두르를 제소를 해가지고 마두르의 인권유린 같은 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예, 빈민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상층부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겁니다. 초호화 레스토랑, 초호화 이런 호텔들은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예. 백성들이 여러분들 죽어나가고 그냥 사람들이 이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국외를 탈출하더라도 천만 정도 나갔죠. 예.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다 해먹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 정부에 되면은 김민석 씨, 김동아 위원, 강 위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해먹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자신 있는 겁니다. 왜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오늘 대구의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 예, 윤용진 변호사가 논쟁이 붙었는데요. 예, 이제 한 분은 울산대학교에서 이렇게 보수 논객으로 활동하신 울산대학 교수님하고 윤용진 변호사가 윤정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보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한국이 홍콩 꼴이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울산의 이재봉 교수님 정교모 대표도 계셨죠. 이재봉 교수님은 이제 이 농객으로서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자기 주장을 펼치시니까 뭐 상황이 많이 어려우면 보수가 윤 정부하고 함께 갈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보수 재건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맞부딪혔는데 저는 이제 이 이재봉 교수의 주장을 들은 적은 없고 오늘 우연히 윤용진 변호사 이제 이걸 방문하니까 밑에 이제 국가보안법 우려에 홍콩 교사 1,900명 영국 학교 근무 신청 홍콩 교사 부족 속에 월급 반토막에도 영국 이주 희망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뭐 이제 정권이 인수당하고 난 다음에 힘든 거죠 홍콩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맛보지 못한 중국 사람들하고 달리 본토 사람들하고 달리 오랜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 섰던 사람이 전체주의 체제하에 들어가면 진짜 힘들 거예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보시면은 윤용진 변호사가 윤통이 끌려 내려오면 우리의 내일은 홍콩입니다. 홍콩과 윤통을 버리고 지구전을 준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 안 망한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우파를 제거한 자칭 우파 현자분들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에 미래가 있습니까? 재기의 기회가 있습니까? 임기 단축 사회주의 개헌 드라이브 보시죠. 사회주의 개헌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홍콩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재기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마 두 분이 좀 설전을 벌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 윤종진 변호사가 윤 정권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독설 연일 내뿜고 있는 정교모 대표 이재봉 교수님이 제가 던진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공개 질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 두 분이 이제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재병 교수님 저는 윤용진 변호사입니다. 교수님께서 제 여러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시면 공개적으로 질의서를 발송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수님의 의견을 아마 이재병 교수님이 윤 정권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신랄하게 까는 당신들 없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아마 그런 방송을 많이 내보내신 나는 본 적은 없고 예, 교수님들 대안으로 지구전을 제시합니다. 그 말인즉성 일단 정권을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넘겨주는 상황을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윤통이나 이재명이나 본질을 다룰 바 없다. 이재명 대통령 되어도 나라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두 사람이 첨예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여러분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임기를 마치시고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뭐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비호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탄핵이나 이런 절차라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그런 일이 한국 헌정사에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택된 대통령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봉 교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도 임기를 무난히 마치시고 나가시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 그리고 혹시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개헌을 추진해가지고 한동훈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해서 국회 정족수 3분의 1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임기 단축 2년 단축의 개헌이 통과돼서 윤 대통령이 2년 먼저 내려간다. 불상사입니다. 불상사. 그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했을 때 그게 발생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전개해야 되겠느냐. 한국인들은 굉장히 솔직해져야 되고 정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솔직하고 정직해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윤용진 변호사도 그걸 굳이 그렇게 명쾌하게 인정 안 하시려고 하고 이재병 교수도 그 문제를 명쾌하게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뭡니까? 선거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태를 기꺼이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시고 나가시든 불상사가 생겨 중간에 나가시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오래오래 되는 겁니다. 불쾌하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이나 본질을 뭐 외면하게 되면 항상 대안은
그렇게 이재봉 교수나 윤용민 교수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관계없이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걸 보겠죠. 그러나 뭐 그래도 뭐 사람 사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시고 나가시든 아니면 불상사가 생기든 관계없이 결론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월 16일 보궐선거를 보고도 그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이야기가 없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거라도 그게 귀한 걸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게 귀한 것이 되지. 아무리 이런 성인 않게 그게 귀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냉정하게 못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